안녕하세요. A다랩 소장 백장미입니다. 상학 중절치 11번 실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치랑은 다르게 전치 같은 경우는 구강 내에서 직접 조절을 하더라도 저희가 손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형태를 어느 정도 잡으면서 레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실습과는 다르게 저희가 처음부터 찍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이 그 굳는 시간을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저는 파우더에 액을 넣었지만 조금 더 천천히 굳었으면 하신다 하는 분들은 액을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파우더를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믹싱할 때도 계속 믹싱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믹싱을 하고 뚜껑을 덮어놓거나 가만히 둬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계속 저으면 확실히 그 큐링 같은 경우가 조금 빨리 굳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계속 이렇게 저으면서 공기방울이 그 경화된 후에도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믹싱이 되기 때문에 다 만들고 나면 확실히 기포가 조금 더 많이 발견되기는 해요. 가만히 두면 기포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서 경화가 되기는 하지만 경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전치 같은 경우는 양을 적당히 만든 후에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을 이렇게 러버볼을 눌러서 만졌을 때 이제 벽에 묻지 않고 딱 바로 떨어지는 순간이 되면 이게 조작이 가장 좋은 도어 스테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분리제를 미리 발라놨었고요. 환자분의 입안에 넣는다고 해도 형태를 조금씩 보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조금 밀어넣는데 중요한 건 뒤쪽에서 살짝 엄지손가락으로 설측을 약간 눌러서 오목하게 만들어주는 게 조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확인이 혹시 가능하시면 위쪽에서 이 라인도 좀 봐주셔야 돼요. 혹시 제가 뒤쪽에서 너무 눌러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가진 않았는지 그리고 순측에서 너무 눌러서 너무 안쪽으로 구부러져 들어오진 않았는지 적당한 아치 라인을 미리 잡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고 기다려 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경화가 됐고요. 손톱으로 딱 쳤을 때 약간 톡톡 소리가 나기는 해야 돼요. 그래야 도스테이가 지났고 조작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딱 빼고 이거보다 그 전 타임에 얘를 빼게 되면 마진이 조금 찢어지거나 구부러지는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요. 지금 약간 오버로 큐어링이 돼서 약간 부러지듯이 되긴 하는데 일단 다시 아래쪽에 언더컷에 포함된 부분을 삭제를 해줄 겁니다. 언더컷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이 부분이 삭제가 안 되면 아무래도 패스에 문제가 삽입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뺐다 꽂았다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여기 언더컷 아래쪽을 삭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삭제 후에 샤프심으로 마진을 설정을 해줄 거고요. 지금 실습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진이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두 줄이 쫙 있죠. 숄더가 두 줄이 깨끗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안쪽 마진, 바깥쪽 마진 양쪽 다 살려두시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컨택 위치 같은 경우는 메지알은 이로운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건데 절단 끝에 여기 교환면 쪽인 절단 끝에 메지알을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디셀 같은 경우는 중앙 3분의 1과 그리고 절단 3분의 1 경계 정도의 살짝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를 기억하면서 추가로 삭제를 해볼 거예요. 마진도 따듬으실 때는 이렇게 두고 따듬으시면 마진 형태를 저희가 못 보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마진이 짧아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진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서 벤처퍼를 위쪽으로 잡아줄게요.
바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전치 같은 경우는 절단해서 봤을 때 지금은 네모의 형태를 보이는데 제가 이론 시간에 그 절단면의 형태를 보여드렸죠. 위쪽이 조금 더 넓고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설측으로 갈수록 약간의 삼각형, 좁은 역삼각형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실 때도 최종 형태를 조금 기억하시면서 안쪽으로 컨택 기준으로 두고요. 설측으로 들어올 때는 이 살을 정리할 때도 조금 돌려서 감아준다는 느낌으로 좁혀가면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지금 인접치를 약간 감싸는 형태가 되어 있죠.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말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위에서 봤을 때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나죠. 삼각형, 역삼각형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체크 겸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길게 찍었었죠, 레진을. 그래서 자, 제가 연필로 표시하는 이 영역이 인접치에 치아가 얹혀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치아가 옆쪽 치아보다 훨씬 크죠. 이게 레진을 찍을 때 아무래도 위쪽에서 누르면서 찍다 보니까 옆에 치아를 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면서 형태를 완성하고 나면 마지막에 형태가 굉장히 찌그러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처리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11번 외에도 그 중절치 같은 경우는 메지알이 근심 쪽이 예각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디스탈이 둔각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컨택을 형성한 이 위치에서부터는 지금 바깥쪽으로 제가 찍어놓은 형태는 바깥쪽으로 조금 빠지게 되는데 얘를 무조건 안쪽으로 감아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컨택 기준으로 위쪽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줄 거예요. 이렇게 말아주고요. 그러면 위에서 보시면 앞쪽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표시했는 쪽 기준으로 컨택이랑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리고 메지알은 방금처럼 이 컨택 기준으로 쭉 만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느낌을 그대로 이어가지만 끝 각만 살짝 죽여줄 거예요. 예각으로 형태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그 원심처럼 따듬게 되면 1번의 가장 큰 특징인 이 근심 우각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넣어볼게요. 제 길이를 정리할 거예요. 사각 같은 경우는 길이를 구각 내에서 정리하기 더 쉽죠. 그리고 지금 길이를 정리할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론 그 강의랑 같이 보시면 이게 확실히 확인이 되실 건데 뒤에 바이트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뒤쪽을 만약에 이 부분에 바이트가 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만 사실 치고 가이드를 입안에서 측방을 보면서 아니면 전방 운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걸리는 걸 같이 삭제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만 걸리고 바이트가 오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전방 운동에도 안 걸리는데 우리가 되게 습관적으로 쭉 하고 다 날려버리면 치아가 앞쪽으로 뻗어질 거예요. 뒤쪽을 다 삭제를 미리 해버리면 앞쪽에서 뻗어진 치아의 두께를 저희가 줄이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치아 절단은 점점 뾰족해지면서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은 그 바이트를 삭제하더라도 일단 약간 최소 바이트가 온 부분만 점으로 삭제를 하시고요. 아니면 면만 딱 삭제를 하시고 이걸 절단 끝으로 이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쪽은 약간 통통한 채로 바이트 부분만 정리를 하시고 남겨두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길이부터 제가 먼저 삭제를 해볼게요. 표시를 했는 위치에서 길이를 삭제하실 때도 앞쪽에서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그 저희가 하악 소구치 할 때 했었는데 마모면 같은 경우는 하악에서만 순축에 발견이 되는데 저희가 상악에서 여기 마모면을 이 방향으로 삭제를 하는 순간 이게 사이즈는 상악 중절치 사이즈가 되지만 형태 자체는 하악 중절치 사이즈 그 하악 중절치의 형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실 때도 이 부분 아래쪽으로 남겨두신다고 생각하고요. 설측 기준으로 길이를 삭제할 때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방향이 이렇게 되는 순간 완성형이 하악의 형태가 나옵니다. 쭉 삭제를 해주시고요. 길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길이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 길이를 맞추실 때는 처음부터 다 딱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설측이나 순측을 뻗어진 부분이나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짧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짝 길게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잡으신 후에요. 이제 아치에 따라서 인접치랑 길이를 이렇게 라인을 맞춰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선 기준으로 바깥쪽은 굉장히 많이 튀어나온 형태가 되겠죠. 바깥 두께를 삭제하실 때는 제가 지금 따로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스톤 휠이라는 스톤 포인트 말고요. 그게 휠로 된 제품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두껍게 가지고 온다고 하면 여기를 면을 죽이면서 가는 게 조금 오히려 살짝 그 자연스러운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 단면으로 치는 게 힘드시다 하는 분들은 스톤 휠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두께를 이제 뻗어짐을 조금 죽여보도록 할게요. 다시 순측에 튀어나온 부분을 제가 삭제를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형태를 배울 때 가운데가 그 샘플 모델을 보시면 가운데가 살짝 튀어나오고 옆쪽으로 넘어가면서 약간의 사면이 생기면서 이 부분도 살짝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삭제를 할 때는 그냥 일자로 빡빡 이제 밀어버린다는 느낌이 아니고 보시면 제가 일자로 밀었을 때는 가운데가 좀 꺼지면서 양쪽이 살아나는 구조가 나오는데 오히려 삭제를 하실 때도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뒷살이나 메지알로 갈수록 약간 죽이면서 감아준다 하는 느낌으로 삭제를 계속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형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좀 더 잘 내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같은 형태를 계속 따라 하시다 보면 약간 나만의 뭐 전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뭐 상악 1대9치 모양이라든지 16번 모양이라든지 계속 습관적으로 같은 형태를 뭔가를 안 보고 있어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반복해서 같은 형태를 계속 익혀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쪽으로 계속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이제 아래쪽으로 눌러가면서 형태를 이제 조금씩 잡아줄 거예요.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아치도 어느 정도 조금씩 맞아서 들어가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더 들어가야 될 게 제가 여기를 죽이면서 자연스럽게 길이가 줄어들고 얹힌 부분이 다시 닫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최대 풍용부를 원심 쪽, 그 중앙 3분의 1 쪽으로 살짝 내려주면서 감아줄 거고요. 이쪽은 예각이 조금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길이가 남았죠. 길이를 조금 더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뒤쪽 살을 이제 같이 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뒤쪽 살을 같이 보기 시작할 거고요. 화이트 온 부분이 이제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 뒤쪽 살을 길이에 맞게 같이 제거를 해줄 겁니다. 저희가 습관적으로 얘를 치아를 넣고 싶다고 할 때는 순축을 쭉 치다 보면 치아가 조금 들어가죠. 근데 반대로 뒤쪽에 바이트가 온다고 해서 설측을 많이 치기 시작하면 치아가 순축 쪽으로 약간 기울면서 다시 뻗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도하게 설측을 삭제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길이가 맞춰졌고 형태가 잡히기 시작했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을 다시 둔각으로 조금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진 쪽에 다시 지금 여기 면 생긴 것들 돌려가면서 마진 좀 더 얇게 붙여주고요. 치아에는 직선이 없고 전체 다 곡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를 삭제할 때는 막 이렇게 일자로 쭉쭉 민다는 컨셉이 아니라 살짝 돌려가면서 치아에 곡선을 계속 생성해준다 하는 느낌으로 형성해준다 하는 느낌으로
돌리시는 방법을 손에 익히셔야 됩니다. 옆쪽으로 이제 둔각이 다시 생겼죠. 네, 마지막으로 다시 최종적으로 길이를 잡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각이라고 하죠. 여기 근심 쪽에, 여기 루트 쪽에 형태 잡으실 때는 이 라인을 근심면 여기 리치를, 마지막 리치를 조금 더 감아주셔서 이 부분이 원심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쪽을 더 많이 감으셔서 끝이 메지알로 기울였다고 하면 이 치아는 11번이 아니라 21번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각 만든 것도 자연스럽게 돌려주고요. 다시 형태를, 길이를 마무리 지으면서 갈게요. 앞쪽에서 길이를 확실하게 잡으셨으면 이제 뒤쪽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길이를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 길이가 또 달라지겠죠. 근심의 최대 풍용부는 그 절단 3분의 1이라고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중절치 같은 경우는 인접치랑 메지알, 메지알이 만나기 때문에 메지알 쪽에 끝쪽으로 갈수록 끝에 거의 절단 끝에서 서로 만나기 때문에 끝을 예각으로 잘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뒤쪽에 조금 더 우각으로 이제 지금 제가 삭제하는 걸 확인하시면 제가 뒤쪽에서 계속 들어오죠. 앞쪽의 형태가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치면서 뭔가를 좀 줄인다, 그리고 길이가 유지되는 걸 맞춰가면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지막 확인으로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제 거의 완성돼서 팔리싱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완성하신 치아에 뭐 샤프나 아니면 저처럼 컬러 샤프심으로 이렇게 줄을 그으셨을 때, 자, 이쪽은 이 최대 풍용부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어지죠. 제가 이렇게 싹 그으면. 그래서 원심 같은 경우는 살짝 말리는 형태로 샤프심 그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심 같은 경우는 그었을 때 일자로 조금 펴진다 하고 끝이 최대 풍용부가 치경 3분의, 아, 절단 3분의 1 쪽으로 몰리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샤프신 끄은 것만 이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1번 상악 중절치가 완성되고요. 오늘 실습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상악 전치 브릿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